아니, 뭐, 저, 그, 실질적으로 수사 압박에 해당하는 것이고요. 그, 지금 전체적으로, 정부나 여당이나 이 청와대의 생각이 이 검찰에 대한 지금 이 압박과 탄압의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. 실질적으로 이 저 권력을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여당이 전혀 어떻게 보면 해야 될 일과 안 해야 될 일을 모르는 것 같고 조국 수석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? 해야 될 일과 안 해야 될 일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뭐 검토할 수 있겠지만 당장 어떤 무슨 안을 제출한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잘못된 지금 권력 운영 그리고 그것을 검찰 개혁으로 포장하려는 것 이 모든 것이 한마디로 검찰 장악을 위한 포석이라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. 대표님 그 조국 장관 탄핵 관련해서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네. 추진하실 생각이신가요? 네 탄핵은 추진합니다. 오늘 그 직권 남용에 대한 형사 고발은 바로 들어갈 것이고요. 탄핵 추진은 시기를 좀 저울질하고 있습니다. 역시 국회에서의 의석수 문제입니다. 저는 지금 사실상 여당의 이중대를 자처하고 있는 다른 야당들이 결국 국민의 민심에 굴복할 수 있는 시기를 좀 저울질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해임안은 그러니까 해임한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탄핵 수준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. 예. 그 혹시 뭐 다른 일에 다 오시는 대표랑 만나거나 하셨는지 오늘 당장은 지금 계획이 없고요. 뭐 이제 조금 더 물밑 대화는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. 대표님 오늘 그 예찬 대표가 국회의원 자녀 입시 전수조사.